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신혼 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바람을 피게 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바람을 펴라. 그러면 용서해줄게라 그랬나? 봐줄게라 그랬나? 봐줄게라 그랬나? 나는 절대 용서 안 하지. 그러니까 봐줄게라 그랬나? 응, 봐줄게. 근데 그 나은 사람이라는 게 다시 물어보니까 더 예쁜 여자를 말하는 거였다네요. 아, 뭐 이런 낭만적인, 응? 남자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런 말을 한 거죠, 신혼 초에. 뭐 그 말도 곧 없던 얘기가 되긴 했지만요. 얼마 안가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그 누구하고도 바람피면 끝이야. 그늘로 거세대는 거야. 알았지? 얄짤 없어. 명심해. 그때부터 저희 가정의 율법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람이면 거세. 이렇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왜 거기서 해?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내들이 착각하는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거세. 그렇게 말해놓고 씨.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이 남편들이 무조건 예쁜 여자하고만 바람이 난다는 겁니다.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중년 남성 한 명과 세련된 옷차림에 늘씬 어여쁜 중년 여성, 그리고 수더분하게 생긴 중년 여성 한 분이 함께 경찰서에 왔답니다. 누가 봐도 중년 남성과 그냥 흔히 아줌마라고 호칭될 법한 이 수더분한 여성이 부부이고, 스타일리시하고 늘씬한 저 여성이 상간녀라고 형사들이 생각했죠. 조사에 들어가 보니 형사들이 짐작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스타일리시하고 이 예쁜 여성이 남자의 부인이었고, 수더분하게 생긴 이 여자가 상간녀였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예쁜 부인 놔두고 왜 저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저런 여자와 바람이 났을까? 형사들도 아주 의아해했다네요. 이렇듯 우리가 바람, 외도 뭐 이런 것을 떠올릴 때 너무 틀에 갇힌 편견을 갖고 있는 듯 싶어요. 남자는 무조건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런 여자랑 바람이 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남자들의 바람 편향성은 럭비홈 같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절대 예측 불허예요. 왜 그럴까? 신기하네. 하지만 나는 어떤 여자랑 바람을 필까? 모르지. 하지만 남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설문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성 포털 사이트에서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내와 애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의 19.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네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에이, 순정남들 같으니. 배우자를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는 질문에 고마움이 떠오른다가 30.5%, 그리고 이어서 편안함이 떠올린다는 게 22%였습니다.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훨씬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죠. 아내들의 설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든든하게 깔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내들이 정작 이런 남편들에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을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만큼이나 표현도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내가 편하게 느껴지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려면 집에 와서도 좀 빠릿빠릿해야 하거든요. 좀 바삐 움직여줘야 아내의 가사가 덜어지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데, 남편들은 집에 들어오면 그냥 하반신 불구가 갑자기 온 사람 마냥 소파에만 누워있잖아요. 이러니 가족을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봐야
아내가 느낄 수가 없죠. 아내들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런가 보다 하고 처음엔 좋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 옆에 붙어앉아 과일도 깎아서 입에 넣어주고 같이 TV도 보고 했겠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가 이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뭐 이 자식은 365일 누워만 있네? 뭐 이런 개새끼 자기만 힘들어? 난 뭐 그냥 먹고 놀아? 씨와 양심에 걸려서 말이 막히네.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며. 야, 내 손 봐라 씨발 주부습지 이 새끼야. 남편에 대한 설문조사는 절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린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오, 남편 동지 여러분, 죄송. 제가 주제넘게 아내로 빙의해서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짜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들이 연애하고픈 여자는 어떤 유형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남편들은 애교 많은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들의 28.8%가 애교 많은 여자와 연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건 남편들은 물론이고 아내분들도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뭐 자신들이 지금 남편 보기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보니까 남편들이 애교 많은 여자를 원하지 않겠어요? 옛말에 곰 같은 아내보다 여우 같은 아내가 훨씬 낫다는 말이 있죠. 그럼 여우 같다는 것은 어떤 여자를 표현한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밝고 애교 있고 눈치 빠르고 지혜로운 여자를 여우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정반대죠. 현모양처 뭐 이런 게 올바른 아내상이 아니라 여우 같은 여자가 진짜인 겁니다. 여자 고등학교 교훈에 적혀있는 현모양처 대신 여우 같은 여자라고 싹 바꿔버려야 해요. 여우 같은 여자가 당연히 자식 교육도 잘 시킬 테니까요. 양처 에이, 그저 착해서만은 매력 없죠. 여우 같아야 해요, 여자는.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우 같은 아내의 재치와 지혜라면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기적은 물론이고 발기부전의 남편도 강직한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 그걸로 해 지금.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우 같은 아내라면 남편과 잘잘못을 따지며 언성 높여 싸우지 않고 가정을 언제나 평안하게 만들죠. 사소한 일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겨봐야 득될 게 하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왜 매일같이 우리를 쥐잡듯이 잡을까요?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습성을 지닌 남편이란 동물들과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기보다는 통 크게 남편은 항상 옳다 말해주는 아내가 바로 여우 같은 아내입니다. 언제나 남편이 최고이고 가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놔두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목줄을 쥐고 이리저리 통제하는 것이 바로 여우 같은 아내인 겁니다. 여우 같은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늘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목줄을 찬 강아지 신세인 겁니다. 강아지 딴에는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잡고 있는 목줄이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일 뿐이고 이미 주인이 정해놓은 반경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런 장면 공원 산책길에서 흔하게 보셨죠? 예, 우리 신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들이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돈 많은 여자입니다. 20.9%의 남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량이 되고 싶은 거죠. 샷다맨. 하, 꿈의 샷다맨. 아내들이 벌어갖고 들어오는 돈으로 재밌게 살려면 예술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무료에서 그 많은 시간 다들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미술을 공부하든지 음악을 공부하든지 좀 소양을 키우셔야 돼요. 샷다맨이 되시려면. 직장생활 힘들고 그러니까 한 번쯤 아,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직장생활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자신이 못 견뎌요. 이런 한량생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대신 사업하려고 그러지. 잘나가는 여자 연예인들의 결혼생활이 오래 못가 끝나는 거 많이 보셨죠? 남편들이 꼭 아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업을 벌려서 그래서 그 돈 다 까먹고 빚지고 그러면서 파경을 맞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수순입니다. 아내가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자기 하고픈 취미생활 하면서 잘 지낼 것 같지만 아예 안 그래요. 주위의 시선은 차치하고라도 스스로 기죽어서 못 산다니까요. 무능력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아내만 딴 놈하고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의심병까지 들고 아유 못 살아 쪼잔해져서 결국 자기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돈이 또 없다면 모를까 아내 돈이 많으니 이 돈 일부를 초기 자본 삼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집에서 찌질하게 자기나 의심하고 있는 또 남편이 또 불쌍해 보여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죠.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하게 되면 그것도 또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뽀다구나게 제 분수도 모르고 헝그리정신도 없이 그러다 계속 말아먹게 되는 거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돈 많은 아내도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아 이런 생각 하게 되면 있으나 없으나 제 몸 놀려서 제 분수에 맞게 벌어 쓰는 게 제일 속 편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로또를 맞아도 제가 산 것이 맞아야 되는 거고 오늘은 남편들이 꿈꾸는 연애 상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니 저러니 해도 46.8%의 남편들은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결혼한다고 하네요. 진짜? 그래. 속도 없어. 바보들이야. 아내들은 26.1%만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다고 해요. 아내들이 우리 남편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던 거죠. 아, 다음 생에 싫다는 아내들. 아, 참. 아, 당신은 다음 생에 나랑 결혼해?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응. 제발 나 좀 놔줘. 제발 좀 나 좀 놔주세요. 나는 다른 여자랑 살 거야. 그래? 어, 다른 여자랑 살 거야. 내가 다른 여자로 해서만 나타나지. 그건 또 최악이다. 어. 여러분의 마음처럼 다음 생에 싫다는 아내들을 졸라 꼬셔서 다시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까먹은 점수를 좀 만회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뭔가 좀 해보자고요. 저는 내일 마당에 잔디부터 당장 깎아야겠습니다. 남편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